매일 나방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실천에 적용합니다. 네. 또, 네, 누구야? 여러분 좋아하시는 정약용 선생, 다산 선생 같은 경우도 덕이라는 것은 실천되지 않으면은 아예 없는 거다 정도로 이렇게 거의 실천 안 하는 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할 정도로 진짜. 덕이라는 건 실천이 돼야, 실행이 돼야 이 현상계 드러나야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효제자로, 예. 이니에지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효제자 실천 덕목으로 이렇게, 네. 효는 윗사람한테 우리가 아까 부모님 얘기 드렸지만은 효도하는 거고요. 예. 제 아우한테 아랫사람한테 또 부리는 그 내가 마음 쓰는 거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렇게 당장 못 따라오더라도 또그 어른들의 마음을 다 이해 못 하더라도 품어주고 하는 마음 또 자유로움 부모의 자유로움 예, 효제자 예. 다이 범주에서 어떤 천리를 따르는 어떤 선비들의 삶, 군자의 삶, 이데아를 따르는 어떤 예, 철학자들의 삶, 기독교도 그런 마찬가지죠. 예. 사도들,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본받아 가지고 따르는 삶,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겨진 말씀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황금률로 현상계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매일 대하고 하는 일이나 사람마다 그 모든 거에 황금률이 구현되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예, 너무 그냥 예, 천국 맡아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런 자 아니면 주여 한다고 나는 모르겠다 그날에 모르겠다고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은 잘 와닿지가 않죠. 목사님의 풀이 너무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니를 원리를 천리를 말씀을 구현하고 있는 분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예. 직공 당당하냐 그럴지 몰라도 제가 걸어온 삶은 여러분들이 벌써 한 20년간 같이 보였습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30살부터 이렇게 멘토링을 시작했거든요. 30살에. 제가 고향이 그때 서울 살았는데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러 내려와가지고 첫 정모가 광주 정모였는데 그때는 토지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토지가 없어가지고 충장로에 있는 버거킹에서 처음 했는데 그때 합당 닉네임으로는 선비님, 예. 광주의 멘토분이신데 선비님이 처음 나와서 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버거하고 콜라를 하나 시켜놓고 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살아온 모습은 뭐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건 없어요, 예. 원리의 구현에서, 철학자로의 삶에서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뭐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